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오늘 에코 프로 머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 프로 머티 전고체 관련주 아주 많이 오르고 있죠.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엔벨로프 상단을 뚫었습니다. 뚫고 나서 예, 이렇게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고 21선에서는 무려 한20% 이상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인데요. 예, 지금 시간은 54분인데 약 12%가량 상승하다가 지금 약간 좀 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점심시간에서 오후 시간으로 이제 접어드는 시간이다 보니까 예, 조금씩 좀 그 매수세가 많이 몰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아침 초반에 비해서요. 지금 거래 대금은 약 1760억 정도 터지고 있고요. 예, 1760억.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7조 8천억 정도 7조 8천억 정도 시총을 기록하고 있네요. 자, 오늘 제가 놀란 거는요. 놀란 것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이 종목이 지금 엄청납니다. 프로그램이. 자, 프로그램 누가 쓰죠? 보통 지금 웨인이 쓰잖아요. 예, 웨인이 쓰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엄청난데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순매수량은 얼마 안 돼요. 순매수량은 이제 145억 정도 순매수량을 찍히고 있는데 보통 아까 9시 초반에는 이제 한 번에 10억씩, 12억, 13억, 예, 13억 그리고 25억 가까이 9시 38분에 그렇게 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현재 시간이 11시 5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세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죠? 안 죽었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주가는 조정받고 있어요. 사실 주가는 조정받고 있는데 이 모습이 분봉을 보셔야 되는데 분봉상에서 예, 아무래도 저가를 조금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형성된 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지 라인을 살짝 깨고 내려오는 중인데 지금 시간상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시간상 12시 정도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조금 덜 받고 있는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약세로 이렇게 펼쳐지고는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이 믿을 만한 게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프로그램 한번 치면은 뭐 10에서 13억 정도 이것도 시장가로 들어온단 말이죠. 시장가는 이 종목이 이제 11만 3천 원 정도 지금 되는데 11만 3천 원에서 10억 정도 치려면 천주면 1억이고 만주 정도 되죠. 만주 정도. 예, 만주 정도 됩니다. 만주 정도. 잠깐만요. 네, 맞죠. 만주 정도면 이제 10억 정도 되는 거죠. 만주가 한 호가에 그러니까 시장가로 먹어야 되거든요. 예, 시장가로 먹으려면은 여기서 이제 만주 정도면 10억이 만약 들어온다면 그죠? 여기 매도가를 다 잡아먹게 돼요. 지금 시간대에 있어서는. 근데 반면에 이제 매수가에서는 만주 정도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매수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고 에코프로머티는 이제 그 오후 시간에 한번더 예, 저기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상 제가 아침에 본 종목 중에 물론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도 있지만은 상승률로 보면은 그쪽이 훨씬 더 대장주이지만 오르는 그 힘 있잖아요. 힘을 느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대장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일봉상에서 그림은 차트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언덕 하나 있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쭉 오르고 있는 그런 차트고요.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뭐 14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예, 전고점 한번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힘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점에서 바닥 다지고 지금 21선의 기울기도 살짝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61선이나 121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하락세이긴 한데, 일단은 오늘 며칠 전에 이제 골든크로스 21선이 61선과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얘는 조정을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61선이나 121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이평선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예,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에코프로 머티가 과거 작년에 이제 상장 때 대단했던 종목이고, 올라와 오고 나서 3, 4, 5월 이렇게 빠질 때는 사실 2차 전지주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매물, 대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6월 달에 한번 이렇게 예, 큰 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 매물 때는 여기보다는 전고점 매물 때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9월, 뭐 8월 말부터 오늘까지 서서히 거래 대금이 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서서히 오르고 있고, 오늘은 사실 슈팅이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로 갈수록 약간 지금 시간에는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얘는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종목이다.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에코프로머티 오늘 뭐 딱히 주요 뉴스는 없는데요. 뭐 오늘 전고체 관련해서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오르고 같은 섹터로 묶여 있어서 오르는 거 보니까 그저 삼성전기 전고체 관련해서 소형 전고체 배터리 최초 개발했다는 그 뉴스가 있는데, 사실 웃긴 거는 이제 삼성전기는 지금 좀 약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 많이 내려왔네. 그래서, 아, 이게 주식시장이 참 웃겨요. 이런 거 보면은, 예, 뭐, 하여튼, 그, 좀 화력을 쏟아본 뉴스는 이게 삼성전기 종목이 맞습니다. 예,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 예, 그리고 오늘 그 에코프로머티라든가, 예, 한농화성이라든가, 예, 아직도 한농화성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에코프로머티만 보시면 안 돼요. 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하고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윗꼬리가 가장 많이 달리는 거는 조금 그 테마 섹터에서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윗꼬리가 많이 안 달려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에코프로머티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상승률은 한농화성이 맞는데, 에코프로머티가 버티는 힘은 더 강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10만 원짜리 중대형주니까 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현재 에코프로머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때 13만 6천원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무난하게 가고,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닥을 찍고 6월 달에 여기, 그리고 8월 초에 여기 이 바닥을 찍고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상승 추세 상단선을 지금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죠. 필수. 여기서 상한가 가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하는 게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죠. 뚫고 나갔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캔들이요,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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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전 고점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예, 대응해 주셔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여기는 윗꼬리도 많고 음봉도 몇개 달려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저항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사실 여기까지도 예, 보셔야 되는 흐름이 요런 예, 구간에도 사실 예,
저항 때가 아직 남아있다. 예, 그래서 얘의 첫 번째 숙제, 13만 7천 원 부분을 돌파하는 거. 아, 첫 번째 숙제, 여기. 자, 여기. 10만 원, 11만 원선 지켜주는 거. 11만 원 선. 11만 원선 지켜주는 거. 첫 번째 숙제, 11만 원선 지켜주는 거. 보유자분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지켜줘야 되고, 두 번째 숙제, 13만 7천 원 정도까지 가줘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숙제, 14만 4천 원까지. 14만 4천 원까지 도전해 주면 너무 좋다는 거. 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예. 자,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랑 같이 이렇게 차분히 공부, 주식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면서 남말 듣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예, 차분히 공부하시면서 매매해보고 싶은 분들은, 자, 무료방이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회신 주시면 되고요. 또이 동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한 줄짜리 URL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스크롤 내리시면 여기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정말 받고 싶은가? 보유 종목 진단, 텔레그램방 입장 이렇게 무료로 하실 수 있고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서 연락처만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초대 코드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겠죠. 자, 이것도 귀찮으시다 그러면 요 위에 한 줄짜리 URL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기 그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거 버튼. 이 버튼만, 보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는 벌써 구독자가 오늘 날짜로 3,111명 정도 들어와 계시고요. 매일 아침마다 뉴스,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될 뉴스 챙겨드리고요. 일일이 오늘 뭐가 이슈가 됐는지 포털에서 검색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겨봐야 할 뉴스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주식은, 미국장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드리고요. 매일매일 마감 시황과 장전 시황까지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서 바로 무료 종목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9월 10일 드린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보세요. 자, 이 번호로 언제 나갔냐면 9월 10일 관심주 공유 드립니다. 보이시죠? 예, 유한양행이 9월 10일 날 저희가 이렇게 드렸어요. 무료예요, 무료. 자, 무료로 나간 거고 오후 시간에 보내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 10일 기준으로 유한양행 차트 한번 보세요. 엄청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약 상한가 30%가량 저희가 무료 관심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번호로 회신 주시면 여러분들도 무료로 이런 좋은 뉴스 그리고 시황 그리고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면서 추가로 무료로 저희가 엄선된 전문가 30명이 무료 분석하고 예, 뉴스를 취합해서 엄선된 종목을 드리면 그 종목으로 유한양행처럼 30%씩 수익 빵빵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